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소경, 즉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서 눈이 뜨인 사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42장 7절만 보더라도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소경에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구약적인 전통으로 볼 때 맹인의 눈을 띄울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고,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. 그리고 성경에서는 맹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중간여정기로 가시는 그 마지막 기적, 그리고 중간여정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기적에 의도적으로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, 이것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무지적인 모티브, 즉 너희는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제 20대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무지한 모티브를 보면서, 야, 제자들 진짜 멍청하다.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었을까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, 제가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저 스스로에게도 느껴지는 것이, 아, 우리 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이러한 영적 무지는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,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조금 많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고, 또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잘 나가는 친구들과 만난다든가 건강이 약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내면과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에는 집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영적 무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은 영적 장님일 테니까요. 우리가 그 영적 장님이라는 사실을 좀 너무 절망하지 말고 자기 모습 바라보지 말고 그 와중에서도 내가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아성찰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행복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